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자, 오늘은요 6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또 알아보려고 하고요. 6월의 가운데 이제 중순이죠. 이때 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뭔가 새롭게 지금부터 또 달려서 6월의 아쉬운 점을 또또 채워 나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운데에 끼어 있는 한 주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들 많으실 거예요. 자,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6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역시 믿으시는 만큼 이루어지실 거고요. 운칠기삼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폭탄, 폭탄. 자, 6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첫 번째 선택지. 자,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무엇이 됐든지 새롭게 시도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시는 한 주.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기보다는 선택하고 결정해서 일을 벌리시는 그런 한 주를 삼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월드, 자, 이 목적 달성의 타로가 같이 나와준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 그리고 이건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즈니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을 거고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게 뭐예요? 도대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실 거예요. 상황이나 그리고 이거는 뭐 뜻밖의 제안이라든지 정말 뜬금포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조언자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신중하게 가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당연하겠죠? 여기 황금의 타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의 타로 있고, 여기 또 10개의 황금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 럭키. 요거만 나왔으면은 뭐 직접적으로 금전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광대와 이 10개의 동전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광대는요,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일, 걱정만 하지 말고 뛰어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풀릴 테니까, 행운,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좀, 요런 말 있는데, 자연빵?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 태양까지. 예, 이거 뭐 너무 좋아요. 제가 뭐 100점 만점에 한 96점 정도 드릴게요. 제가 왜 96점, 100점을 드리지 못하냐? 이 좋은 자의 타로. 그래도 여러분들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 이 시뻘건 고깃 덩어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무조건 약속 잡히실 텐데요. 너무 들뜨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96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6개 있습니다. 역시 태양이 보이시죠? 또 여기 이게 태양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직접적으로 왕관을 쓴 여인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연인 관계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광대, 목적 달성, 뭐 이런 거 나와줬어요. 근데 하나 좀 빠진다면은 감정이 빠지거든요. 이 감정. 자, 감정이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잘 풀리면 약간의 그 자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마음이 급해져요. 급해져서 막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두 계단 세 계단 건너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사람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번 한 주는 일이 잘 풀리신다는 그런 느낌이 월요일부터 당장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타로는 예, 너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예. 일이 잘될 때는 요럴 때야말로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요. 예. 내가 혹시라도 나의 기분에 취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잘 풀린다는 거에 들떠서 주변 사람들을 혹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루두루 둘러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제가 요 정도 좋은 타로라면 뭐 인생 뭐 있냐면서 무조건 직진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잘 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감정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셔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연인의 타로도 나와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죠? 뭐 뉴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재해를 원하시나요? 예. 뭐든지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근데 태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렇죠?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뭐 소개팅 뭐 이런 거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도 아 제가 설마 그리고 뭐 그런 촉 있잖아요. 아, 뭐 제가 날좀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촉 무조건 100% 맞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회 쪽으로는 먼저 한번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살짝 겸손하시고 주변에 좀 내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진 않은지 예 그거를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너무 잘 나가셔도 나중에 시간 지나셔서 여러분 혼자만 외롭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돈도 들어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일을 펼치시고 새롭게 출발하실 시기라는 거 약간의 심사숙고함은 당연한 거겠죠? 예, 그렇게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실 게 전혀 없고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사건 사고가 펼쳐진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뭐 대인관계, 직장생활, 연애, 뭐 비즈니스 약간 무리다 싶을 만큼 달려 나가셔도 나쁘지 않은 걸 떠나서 굉장히 좋은 한 주예요.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태양, 뭐 월드, 그리고 행운과 금전운, 자, 그리고
연애에서도 대박이고요. 주말에 무조건 약속 잡히실 텐데요. 예, 뭐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뭐 예. 부럽네요. 여기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이번 한주 날씨도 좋고요. 한번 달려보시죠. 자, 내 인생에 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자, 등잔 밑이 어둡다.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 좀 살펴가시면서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너무 잘 나간다고 여러분들 혼자 막 달리시면 제가 아까 약간 조언의 말씀 드렸죠? 나중에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 혼자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렇죠. 인덕을 좀 쌓으셔야 돼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이 없다. 야, 그거 조금 외롭죠?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식욕을 더 돋구어라. 그죠? 식욕을 더 돋구어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꾸미시고, 예. 조금만 반응을 해주시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막 달려들 거예요. 자, 연락하시는 것도 좋고요. SNS 바꾸시는 거 좋습니다. 무조건. 예, 이번 한 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달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 뭔가 맺어지는, 결론이 나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아, 96점? 예,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달려보세요. 첫 번째 선택지 응원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6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는 제외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외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예, 여러분들은 연애운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여기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 그리고 여사제가 있어요. 대인관계 비즈니스에서요. 제가 좀 조언의 말씀 드릴게요. 아, 주의의 말씀. 자, 여사제고 악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 여기 광대에 타로 있고 황금의 동굴에 앉아 있는 사내가 있어요.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나서시지 않아도, 그리고 뭐 가만히 있어도, 예, 괜찮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번 한 주만큼은 그냥 휩쓸려 가시고 따라가세요. 예, 굳이 고집을 부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악마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괜히 여러분들이 다, 그 뭐죠? 일을 끌어안고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자, 그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나서실 거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역할 그 사람이 다할 테니까, 괜히 위험 부담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폭탄을 가져가실 전혀 예,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온다면 예, 한 발짝 물러나셔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황금의 여인, 춤을 추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요렇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보조를 마치고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해도 결국은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번 주에는 예, 금전적인 이익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이 들어올 거니까 예, 뭐 자영업이나 그런 거 하신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초반에 조금 풀리지 않고 월요일부터 조금 아 기분 나쁘고 좀 꼬였다는 그런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가 좀 찝찝하실 거예요. 그게 예,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이어져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워우 해주시면 되세요. 분명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황금의 기운이 넘쳐 흐르고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특히 예, 잘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목적 달성을 뜻하는 월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월드는요, 연애 운으로도 흘러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빛의 타로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마가 있죠. 악마가 있다고 해서 연애 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신 게, 자, 연락은 100% 오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 예.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상대방은 무조건 드실 거고요. 자, 그래서 월드 요거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고, 8개의 동전, 요 황금의 동전을 조각하고 있는 이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악마의 악마,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아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워서 연락할 수도 있고, 예. 그래도 연락을 온다는 의미예요.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무 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연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어가는 시작으로 삼으셔야지, 갑자기 사랑하시고, 연애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솔직히 조금 악마니까 꿍꿍이가 좀 걱정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연락을 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게 재회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뜬금포 연락이 올 거예요. 자, 조화와 절제 균형.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시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타로가 또이 대인관계나 비즈니스로도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라. 여러분들이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뭐 상사나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나 예, 조화와 절제 균형. 이번 한 주만큼은 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지 의견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부정적으로 가도요, 여러분들이 그 안을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예, 그거예요. 예,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게 가셔야지. 예. 안 그러시면 괜히 모든 걸다 여러분들을 책임으로 다 데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황금 있어요. 일은 잘 풀어질 거예요. 자, 내비두세요. 괜히 여러분들의 사소한 자존심이 뭐 무리한 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회의 시간에 당장 월요일, 화요일 그냥 한마디만 하지 않으시면 자는 피해가실 수 있으시고요. 자칫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어씨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일이 편해야죠. 이거는 그렇게 지나가도 될 일입니다. 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좀 뻗대면서 가실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여기 자, 사내가 지팡이의 왕입니다. 예. 딱한 번이에요. 이번 주에 딱한 번만 참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그냥 예. 코두심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그냥 발바닥에 불이 나게 예. 바빠서 아주 그냥
쓰러지려고 하는 거를 즐기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좀 부정적인 타로가 있는데 이거 피해 가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피해 갈수 있다? 한 번만 꾹 참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 인생에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그죠?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뭐, 오지라포 되시면 안 돼요. 이번 한 주만큼은. 자, 내 사랑에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제 재해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뜬금포 연락 올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고백을 받으실 거고요. 자, 내 사랑에 해다. 이겁니다. 달콤할 것이다. 그죠? 달콤하긴 한데. 자, 요거. 조화와 절제와 균형. 너무 막 나가지는 마세요. 달콤하긴 한데.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요. 나 그럼 돼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예, 나쁘지 않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6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번 한주 여러분 깝깝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안티고요. 제가 안티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깝깝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딱 드리고 자, 시작할게요. 자, 힘의 타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시뻘건 석상을 예, 끌어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이 급한데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주 깝깝합니다. 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역시 예, 여러분들의 태클을 걸고 안 되라 안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약간 수준이 낮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갑이고 상대방은 을이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인데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망설이게 되고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런 고민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가기에는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무리수예요. 어떻게든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깝깝할 수 있나요? 그리고요,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아, 뭐 힘내십시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고를 때는 제가 딱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스예요. 표정 관리하고 있고요. 예, 좋아도 예, 안 좋은 척 하고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튕긴다, 밀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강력하게 끌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어차피 결정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지 일이 풀리지. 그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는요 여러분이 속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좀 약간 뒤집어지실 거고 그게 아니시면은 괜히 쓸데없이 뭐그 약은 뒤집어 쓰실 거고 예 그렇게 되실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별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자, 지지부진하게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예, 답답하기만 해요. 여러분 봤을 때는 이거 괜히 예, 여러분까지 끌려가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러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는 그냥 여러분 혼자 간다. 여러분들의 길은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그런 의미로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다소 불안하고 걱정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고 가진 못한다. 자, 힘의 타로, 그리고 말탄 기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자기 의견 주장하시고 끌고 가셔야 된다. 라고까지 제가 짚어드렸지만, 이거는 부담감 있으셔도 최악의 경우는 여기 가면을 손에 든 여인이 있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괜히 이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까 혼자서라도 추진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먹고 부딪히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가다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거 없이 흐지부지 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고요. 직장생활 하신다면은 괜히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이 시간만 가다가 주후반에 폭탄으로 야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거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스에 예스. 무조건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돼요. 여사제니까 고고한 사람, 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약간 더러운 거안 묻히고 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다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걸고 싶은데 그걸 못해요. 그냥 뭐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썸남, 짝남 굉장히 답답하게 굴 텐데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먼저 가서 뭐 톡이라도 먼저 보내시던가 아니면은 뭐 약속을 잡으시던가 그러면은 자못 이기는 척 끌려올 거고 엄청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짝남이나 짝녀, 썸남, 썸녀 있으시다면 그냥 100%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하고 있고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말을 못 걸고 있을 뿐이니까 뭐이 관계를 발전시키시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서서 먼저 말 걸어주시면 바로 의미 있는 뭐 관계로 나아가실 거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라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내가 나설 필요까지 없다. 야,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냐? 뭐 말을 걸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상대방의 마음이 아 저렇구나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 뭐지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재회나 이런 거 원하고 계신다면 그런 기회를 바라고 계신다면요. 요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뭐 SNS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노래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오진 못해도 또뭐 역시 뭐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거나 노래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하실 텐데, 그러면 아, 또저 사람이 또저 친구가 나 보라고 저거 바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시고, 자,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는 만큼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자, 힘의 타로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 너무 눈치 보지 마요. 깝깝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말 이해 못해요. 자, 돌진하시고 달려 나가십시오. 자, 내 인생의 해답. 이거예요. 신중하게 접근하라. 그죠?
신중하게 접근하라. 처음에는 좀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거 있으셔야 돼요. 자, 황금동전 말씀드렸죠? 아, 이 데리고 가면 편하긴 해요. 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이거예요. 흥미를 유지하라. 그죠? 흥미를 유지하라. 자, 무조건 예스고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건데 밀당을 걸어옵니다. 얘기를 잘 못하고 쭈뼛쭈뼛 거릴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그래. 여러분 촉이 100% 맞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예, 흥미를 유지하라. 예. 아, SNS 사진 정도, 프로필 노래 정도 바꿔주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럼 또그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어가 보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북타, 북타. 자, 6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자, 그럼 신중하게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요거 네 번째 선택지인데 조금 부정적인데,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평타 드릴게요.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점수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82점, 83점 정도 되실 겁니다. 딱히 좋은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일,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신다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셔야 될 일이 벌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그냥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사는 게다 그렇죠. 뭐 일주일 사이에 예, 뭐냐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나요? 뭐 그렇진 않죠. 그리고 날 더운데 짜증나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예, 그냥 귀찮고 일하기도 싫고 뭐 그런 한주 되실 건데 그렇잖아요. 6월 이제 뭐어딱 중간이고 그 다음에 빨간 날 하나도 없고 앞을 봐도 예, 그냥 다 시꺼매요. 쉬는 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지난 두 주도 뭐 그렇게 딱히 쉬는 날도 없었고 그죠? 그냥 이일 하시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이거 괜히 여러분들이 뭐큰걸 바라시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일을 벌리실 그런 한주 절대 아니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지나가게 두셔야 되는 그런 한 주고요. 자, 짜증난다고 해 들이받으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세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번 한 주는 저기 보시면 예. 무지개가 있습니다. 10개의 컵이에요. 굉장히 예, 좀 편안해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는 자, 번개. 예,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말을 좀 쉬실 수 있고 휴식하시면서 자, 보내셔야 되죠? 그죠? 여기 마법사의 타로.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딱 중간만 가세요. 뭐 일을 무리해서 잘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야지 예, 주말에 이렇게 잘 쉬실 수가 있습니다. 월화수 목금 자 뒤로 갈수록 좋아져요. 화요일 수요일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들이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자기 자신을 향하는 예,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짜증 나시고 기분 나쁘시다는 그런 핑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언행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아,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나요? 그리고 짜잘짜잘한 일들이 들어오는데 예, 그런 거 나만 왜 이렇게 바쁘지? 왜 나한테 다 모든 일이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끌어안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게 다 이렇게 분산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에 부딪히셔 봐야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 없고요. 그건 스스로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가만히 지나가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기분 탓이고, 날씨 탓이고,
그냥 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짜증이 좀나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냥 부딪히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실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참고 지나가시면 이게 어차피 여러분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렇게 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뭐 금, 목금 이렇게 가면 또잘 해결되고 풀어질 일이니까요. 자, 요게 이제 비즈니스 뭐 자영업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좀 일이 좀 꼬이고 아, 왜 이렇게 잘안 되냐?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그런 마음이 드셔도 멀리서 보시면 예, 마이너스가 아니라 딱 평타라는 거죠. 자, 좀 워워하시고요. 편안히 생각하십시오. 이번 주는 원래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딱히 금전적인 기운이라든지 뭐 행운이 들어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예, 단절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짝남이나 썸남, 재회시라면 좀 조용히 지나가시는 한 주가 역시 되셔야 되고요. 특히 연인 관계시라면은 싸우지 마세요. 괜히 주말에 잘 만나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말에 약속 잡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에 자, 연인 관계에서 크게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어요. 다만 단절이라는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요. 어디 멀리 여행 가신다거나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살짝쿵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같이 붙어 계시면요, 이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일방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을 먼저 좀 받아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타로입니다. 예. 정말 그거는 어디 멀리 가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붙어 계시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대화 많이 하지 마시고, 그죠? 예. 대신 뭐 주말에 뭐 약속 잡으신다거나 그런 거는 괜찮아요. 예. 자,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타로는요, 욕망과 목적 달성에 대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뭐 요구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데 갑자기 뭐이 주말에 약속 잡은 거꼭 취소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쉬고 싶은데 좀 여러분들한테 예. 왜 이렇게 나만 나면 싫으냐는 둥? 뭐 이런 좀, 아,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면 되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예.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타예요, 평타. 한 83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버해서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씨 탓이고 기분 탓이라고. 느끼실 거라니까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할게 아닌데. 그러니까 괜히 부딪히지 마세요. 비즈니스, 대인관계, 그 다음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평범하게 지나가시는 한 주. 이번 한 주는 무탈하게 지나가겠다. 그걸 목표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 사랑에 딱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내 사랑에 딱.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약간 꼬롬하네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이해하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자, 내 인생의 답, 요건 비즈니스나 대인관계로 가보는 거예요.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겁니다.
타협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될 수도, 타협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될 수도, 내 사랑의 답, 내 인생의 답, 모두 살짝 이 아래까지 합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쵸? 딱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딱 중간. 그렇게 일 벌리실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의기소침해질 것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일, 돈 들어온다거나 행운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진짜 말 그대로 적당히 가는 그런 한 주로 삼으시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더더 잘 되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자중하시는 한 주, 워워하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탑.